자, 상대방은 토스입니다. 네. 태프전이에요, 태프전. 테란데 풀토전. 오랜만에 한번 1대1 가볼게요. 1대1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한 지 꽤 됐었는데. 오랜만에 1대1. 자, 상대방이 프로토스다 보니까, 일단 위치는 괜찮아요. 네. 제가 또 구석진 자리 좋아하거든요. 짱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짱 박힌 자리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또 십자자리 같은 경우는 견제 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위치가 센터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 토스들의 병력이 너무 빨리 입구 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픈데 웬만하면 태프전에서 테라는 구석진 자리가 좋아요. 구석 자리가 괜찮아. 그런 점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막 6시나 12시 같은 경우는 견제를 사방으로 이렇게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안 좋죠. 골치 아프고. 또 구석진 자리 보세요.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여기랑 여기 이 두 군데 십자자리에 비하면은 예, 양반이죠. 서플이 완성이 됐고 하나 더 짓습니다. 테라는 초반에 중요한 게 서플을 잘 지어야 돼. 뭐야, 그냥 가는 거야? 파악도 안 했잖아. 센터 게이트인가 본데? 아, 바로 옆에 있네. 센터 게이트 맞네요. 벙커 하나 짓습니다, 안전하게. 프로블 잡아줘야 되는데. 아, 벙커 언제 완성돼? 빨리! 됐어, 오케이. 아. 고르세요, 이거는. 지금 캐논을 짓고 계시는데. 타이밍이 늦었어요. 아야야, 걔를 때리면 어떡해, 이씨. 너 스파이지, 방금. 도망가. 안녕. 나 파벤 나왔어. 절로 가. 지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게이트 맞아요, 이거. 본진 아무것도 없잖아. 보여드릴게요. 센터 게이트는 이유.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쪽에. 그래서 테란데 풀토 할 때는 바로 센터 게이트잖아. 센터 쪽으로 정찰 가는 것도 중요해요. 첫 정찰을. 자, 수고하셨습니다.